지난 2011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파견 나온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습니다. 한 파견 직원은 전세금을 지원받아 서울 타 지역보다 전세가가 높은 편이었던 서울 강남 압구정의 이 아파트에 지난 2012년까지 거주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는 조금 선호도가 있죠. 왜냐면 메인빌드가 있으니까. 2013년 파견 직원 숙소는 당시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50% 정도 높던 전세 4억 원대 강남 역삼 레미안 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강촌 아파트였고 2022년 현재 파견 직원은 한 달 임대료 170만 원짜리 종로구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원자력통제기술원 파견 직원은 월세 180만 원인 용산구의 고급 오피스텔을 숙소로 계약해 쓰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임용규칙상 주택보조비 기준 최대치인 1인 가구 월 60만 원, 가족 동반 시 월 9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두 기관 파견 직원들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분류되다 보니 공무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해당 기관들은 대전에서 서울로 파견 가는 직원 편의를 고려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지침에도 크게 벗어나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입니다. 원안위 차원에서 이 지원 기준 정비가 시급합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두 기관은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